일단 시즌2의 에이스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스타리그가 있잖아요. 디죠. 그조에 조성주, 한지원, 김대엽, 주성욱이 있는데 조성주랑 김대엽은 졌어요. 네. 네. 한지원 선수와 주성욱 선수가 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와 또 연관지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4승 5패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맞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좀 봐야겠고요. 이승현 선수 프로리그 내 대저그전 4승 2패입니다. 네, 잘하고 있죠. 4승 2패. 그리고 13승 9패 뭐 총체적으로 봤을 때도 못하는 게 아니고 뭐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현 선수인데 앞서 말씀드린 듯 더욱더 이제 파괴력 있는 그런 이승현 선수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죠. KT가 이승현을 영입한 데 있어서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승현 선수를 더욱더 잘해줘야 됩니다. 막 하루에 나와서 뭐 2승씩 막 하고 막 그런 이승현 선수를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의 깔끔한 승리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캐터스 밸리에서 한지원 대 이승현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시에 CJN2스의 한지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KT 롤스터의 이승현 선수입니다. 앞서 펼쳐진 MVP 대 스벤우의 경기에서는 또 캐터스 밸리에서 이르게 산란 못을 짓는 빌드가 한번 나왔습니다. 과연 이 한지원 대 이승현 선수의 경기엔 또 나올 것인지. 지금까지는 대군주를 두 선수 모두 눌렀습니다. 이러면 먼저 보는 쪽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한지원 선수의 대군주가 5시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워낙 또 저그전을 잘 하는 양 선수라서 1합으로 승부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대군주를 7시로 보내주고 있는 이승현. 벌레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직까지는 똑같은 빌드. 앞마당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네. 광물에는 150을 지나고 있고요. 네. 앞마당을 무조건 나가는 쪽이. 나갑니다. 이승현. 네. 둘 다 나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된 빌드라면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군주가 먼저 보고요. 한지원. 같은 빌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드도 보고하고 네.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죠. 이승현은 뭐 상관없이 일벌레 계속 쭉쭉 찍고 있습니다. 한지원은 원래 네. 일벌레 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바로 산란못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네. 시야에 대군주 시야에 부하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뒤늦게나마 일벌레 찍었어요. 이승현은 네. 아직도 산란못 안 찍었어요. 이승현은 관심 없어요. 네. 한지원이 먼저 산란못 찍었습니다. 네. 이래야 이승현답죠. 네. 이승현은 매미 빼고는 별로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매미요? 네. 네. 최근 뭐 네. 매미가 숙소 엘리베이터에 올라와서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하겠다 이렇게 네. 한 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곤충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그를 해요. 그러니까요. 매미보다 더 무서운 유닛들을 다르죠. 다루고 있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일벌레 한기가 앞마당에 내려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배짱을 잘 부리네요. 이승현 선수가. 네. 한지원 선수가 가스 수급을 안 하고 있죠. 네. 이승현은 상대방이 가스 수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약간 좀 최대한 배를 불려주면서 한지원 선수가 좀 뒤늦게나마 가스를 채취합니다. 곧 가스 배기 됩니다. 경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 채취량까지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한지원 선수였네요. 네. 네. 분명히 이점이죠. 광물의 여유가 훨씬 더 많은 한지원. 발업을 눌렀습니다. 여왕을 더 여유 있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한지원 네. 선수가 결국 여왕은 뭐 기술들이 특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일단 이득이잖아요. 수비도 되고 그렇죠. 나중에 또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저글링 4개를 누른 한지원. 한지원 선수의 가스통 위치도 좋았습니다. 이승현이 지금 아래쪽 가스만 보고 빠졌거든요. 대구주로. 그렇죠. 몰라요. 네. 상상 속에서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 네, 네. 그런 이승현 선수입니다.
저글링 2대2 지나갑니다. 오, 4여왕 플레이를 해주네요. 오, 네. 저글링 2기가 여왕 한 기를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자,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완벽한 블락킹. 네. 일단 맹도충 둥지까지 올라갑니다. 상대방 필드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상대가 사여왕인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올라가...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 열받았습니다, 이승현. 네. 올라갔으면 다 할 뻔했습니다, 진짜. 못 봤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네. 난 내 길을 가련다. 성령 숨을 두 개를 눌렀습니다. 네. 두 기밖에. 네. 지금 돌면서. 못 봤어요. 저 나오는 거 보나요? 여왕이 잡았습니다. 아! 숨을 두 개. 쟁장. 바퀴 속을까지. 네. 자, 이제 한지원은 수비하는 타이밍입니다. 네. 이승현 항상 몰아칩니다. 네. 자, 심시티. 자, 완전 틀어 막아야 돼요. 근데 이승현 선수가 이거 안 통하면 그 다음에 바퀴올인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일찌감치 지나자 바퀴속을 먼저 때리고 있습니다. 바퀴속을! 자, 이게 너무 면적이 큰데요. 면적이 커요. 이게 들어가겠는데요. 자, 여왕 1점차 가시촉수까지 두드려줄 수 있습니다. 수혈없어요. 아, 네. 다 정리되겠는데 정원이 나오고 가시촉수까지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 바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맹도충도 변신할 수 있고요. 아, 이게 한지원이 자신의 점막 때문에 심시티를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여왕 또 잡힙니다. 와. 난리 났습니다. 발업도 아직 되지 않은 한지원. 저분이 최대한 찍게 만들어 놓고. 네. 네, 그 다음에 바퀴가 갑니다. 아, 이승현. 이승현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한지원이 역습을 가는데 여왕이 없는 한지원에 저글링을 막기 위한 원래 공격을 가려고 했던 이승현이었는데 네. 일단 수비용으로 쓰면 되죠. 아, 바퀴가 12개나 나와있습니다. 네. 맹독충 보고 있죠, 이거 네. 다. 원래 링링 싸움을 한지원은 이제 계획을 했을 텐데 네. 상대방이 바퀴가 이 정도로 나와있으면 못 들어가죠. 그렇죠. 자, 바퀴 13개 대 영기입니다, 영기. 저글링이 이제 거의 만기 가까이, 43기이기 때문에 뭔가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저걸 진짜 많이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 자, 일벌레라도 뭔가 들어가서 우겨 넣어서 막 잡고 막 그래야 되고. 자, 이게 이승현은 나올 네. 테니까 최대한 맹독충으로 바퀴를 한번 터쳐주고 네. 저글링으로 한번 싸붙겠다. 이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네. 바퀴 전진합니다. 자, 맹독충 지금 완성됐죠? 아, 빠지네요, 다시. 네. 뒤로 저글링이 돌아갑니다. 맹독충이! 자, 양방향에서 맹독충! 맹독! 자, 바퀴가! 바퀴가 안 녹아요! 바퀴가 안 녹아요! 4기 살아남았습니다. 저글링들 40기 이상을 소진했는데 네. 바퀴 한 7기 정도 줄여줬습니다. 또 한 번 달리면서 일벌레 찍을 수도 있는데 또 저글링 누릅니다. 네. 이승현 선수도요. 이승현도 일벌레 누를 법한데 안 누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의 맹독충을 1점차 해주고 있는 한지원의 저글링들. 자, 뒤에 맹독충! 아, 바퀴 에너지는 많이 깎였거든요? 네.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인데. 하지만 1점차 잘못하다간 상대 맹독충에 또 저글링 들어갔어요! 나갈 수가 있겠고요! 바퀴 살아요! 바퀴 들어갔어요. 상대해주면서 2기 살렸습니다! 자, 여왕 또 잡힙니다! 여왕! 야, 여왕 잡히겠는데요? 여왕 바퀴 들어가서 잡히죠! 아, 맹독충 3개! 일벌레! 아, 바퀴가 살아남아있어요! 아, 이미 이제 바퀴 더 들어왔고요. 관심 없다 이거죠? 네.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네. 올라가면은 아, 내려오던 저글링들 폭사했습니다. 출제! 이승현이 승리를 하면서 게임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네. 원래 보통 상대방이 발업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수비적인 맹독충을 해주면서 운영을 가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승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못 봤으면 더 많은 병력을 찍어내서 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승현다운 선택을 해서 결국 경기를 가져갑니다.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네. 네, 한 번 이거 숨 고를 시간도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만 강력 추돌도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병력을 보내면서 그냥 완전히 병력을 완전 쭉 찍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이승현 선수는 하고 있습니다. 틈만 조금만 보이면 더 그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승현 선수거든요. 네. 오늘 역시나 그 특유의 이승현 선수 경기 운영의 공격성이 다 드러난 그런 경기를 또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1대1이 됐고 김준호 대 이영호 선수의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매치죠. 그렇죠. 지난 네. 라운드에 똑같은 전장에서 만나서 이영호가 김준호에게 프로리그 이번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다승 왕에 근접해 있는 선수들이 뭐 조성주 가졌거든요. 김대영
뭐 한지원. 그렇죠. 14승 두명 선수가 패배를 했고요. 네. 15승 조성주 역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호에게 그래서 기회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주성우에게까지도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호 대 이영호의 경기 전해드리기 이전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찾아뵙겠습니다.